미안해. 저기 햇님이 어디 있는지 알아? 모르나 보네. 그때 이거 캐러 오지 않았어? 그때 나한테 말 걸어줘서 고마웠어.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지 않았는데 사람들 모두 날 미워하나 봐. 설마 천규를 만나실 줄은. 수십 년 전에 외곽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태어날 때부터 몸에 기묘한 반점 같은 게 있어서 마을 사람들한테 멸시를 당했다고 합니다. 때마침 가뭄으로 마을이 궁핍해지자 그 아이가 마을에 재앙을 몰고 왔다며 아이를 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아이는 살아남을 수 있었지요. 맞아요. 꿈에서 보신 것처럼 아이는 우물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다 결국 수인에게 영혼을 사로잡히게 되었지요. 수인은 인간 세상에 재앙을 가져온 원흉으로 본래 현경에 봉인되어 있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현경이 깨지면서 수인도 봉인에서 풀려나 인간 세상에 다시 나타나게 됐습니다. 당신을 원래의 세계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영역이 없으면 수인에게 목숨을 뺏길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 같네요. 당신과 현경 조각 사이의 공명이 점점 강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수인은 현경 조각에도 인간한테도 깃들 수 있어요. 현경 조각 역시 인간의 몸에 깃들 수 있답니다. 천기가 나오는 꿈을 꾸셨다는 건 당신과 현경 조각 사이에 공명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쳐둔 결계도 뚫렸겠죠. 수인이 깃든 사람은 수인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기 전까지 이 성과 영혼을 천천히 잠식당하게 됩니다. 제 힘으로는 막 깃든 수인을 정화할 수만 있을 뿐 천기는 이미 수인과 하나가 되었으니 억지로 떼어내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던 건 아마도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모든 건 섭리를 따를 뿐입니다.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시지요. 일단 결계를 선본 뒤에 방법을 찾으러 나설 생각입니다. 어디 가? 안개숲 서쪽? 거긴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내가 같이 가줄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더더욱 나랑 같이 가야지. 괜찮아. 애들이 날 얼마나 좋아하는지 넌 모르지? 천귀란 아이도 분명 날 좋아할걸? 등불을 챙겨오길 잘했어.
엄청 어두운 곳이네. 사람 목소리다. 어? 내 이름을 알아? 그 목소리는... 아, 기억하고 있어. 우물 속에 있으면 안 심심해? 근처에 강이 있어. 나와서 같이 놀자. 하지만 난 우물에서 멀리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랬다간 해님을 못 만날 수도 있어. 걱정 마. 멀리 가진 않을 거야. 그리고 난 귀가 엄청 밝거든. 누가 오면 발소리를 들을 수 있어. 그때 얼른 다시 오면 돼. 너무 신나게 놀았나 봐. 물놀이보다 더 재밌는 것도 있어. 다음에도 같이 놀자. 이게 모닥불이구나. 진짜 따뜻하고 좋아. 이야기? 와, 나도 듣고 싶어. 천규야, 넌 계속 우물 속에서 있어야 하는 거야? 우리랑 같이 운양루로 가자. 그냥 우물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뿐이야. 분명 운지님이라면 가능하실걸? 안 돼. 형이 여길 떠나면 안 된다고 했어. 형 말 안 들으면 형이 날 때릴 거야. 난 아픈 거 싫어.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참을 수가 없었어. 미안. 내가 너무 멋대로 생각했나 봐. 미안해. 형이 다음에 또 놀러 올게. 약속한 거야. 꼭 놀러 와야 해.